예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사,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싶어하는 복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수, 난 부유하게 사는 부, 난 건강하게 사는 강령이 있고요. 그 덕스럽게 사는 유호덕이 있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고종명. 이 다섯 가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뿐만이 아니라 그것만큼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복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또 좋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것, 또 좋은 동료들과 함께 신나게 일하면서 사는 것 이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이제 상당히 불편한 친구와 함께 동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다음 날 가면 그 친구를 분명 만나야 되고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곤욕이 없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인복이 중요하다는 건 모르는 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딸 작은 딸 예영이 민영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요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하나의 관계의 축복을 주셔서 아직 학생이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 나중에 커서는 좋은 직장 동료들과 좋은 이웃들 만나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성준 부사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좋은 책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복, 우리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함께 즐겁게 일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이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누군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같이 지고 가는 동역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부른받은 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해야 합니다. 유한삼서 8절에서도 함께 일하는 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함께 일하는 자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된다면요. 고린도교의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또한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성경적인 지식과 나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알고 있고 내 신앙이 이처럼 위대하고 당신이 나를 존경해 줘야 되고 내가 옳고 그르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 신앙적인 개파까지 자랑하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아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예수파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것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자랑하거나 일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본문은 두 종류의 신앙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신앙인은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또한 다른 한 신앙인은 밥 먹은 밥 먹는 장성한 자의 불량을 가진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매사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일을 배려하지 않고 곧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언제나 자신이 신앙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면에 장성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반대이죠. 바울은 이 장성한 신앙인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원어로는 시네로고스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짐을 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함께 짐을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두 마리의 짐승이 양쪽에 짐을 걸고 매는 막대와 같은 멍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 돕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공휴일이었는데 그 저희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영화를 한편 봤습니다. 그 제가 이제 다운 받아놨던 그 갑자기 엑시트라는 이제 영화를 봤는데요. 유독가스로 인한 재난 영화입니다. 거기서 이제 유독 가스이기 때문에 주인공 남녀 둘이 계속 지붕 위를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세모 같은 지붕입니다. 이 세모 같은 지붕 주인공 남녀가 뛰어가는데 한 남자 주인공 이쪽에서 여자 주인공 이쪽에서 근데 서로 혼자서 뛰어가니까 어때요? 자꾸 이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공 남녀가 서로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가니까 아무리 이게 기울어졌다 할지라도 둘이서 똑같이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혼자서는 넘어지게 되지만 서로 손을 잡고 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곱게 갈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박치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아멘. 바울은 9절에서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몇번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몇번 사용하고 있을까요? 세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더군다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문장의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동역자인 것 같고 내가 밭친것 같고 내가 집인 것 같은데 그냥 바치고, 그냥 집이고,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한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의 동역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많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자신들의 곁에 자신의 곁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혼자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 사, 바울이 그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많은 모진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홀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함께 일하는 많은 협조자들이 있었습니다. 책 중에 바울 곁에 사람들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역자들에게 항상 동역자들이 있어서 함께 돕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해서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청년부 사역을 저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덟 명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청년 목자들이 청년 목장들을 운영하면서 저를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청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단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부 목사들이 단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단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 곁에는 수십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디모데 마가 같은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게 하셔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모든 사역 과정을 글로 남겨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구나, 아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구나 이렇게 귀한 글을 우리에게 누가가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바울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누가는 항상 사도바울 옆에서 그의 연약함을 항상 잘 진료해주고 보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사도바울이 항상 좋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있었고요, 유배됐을 때도 있었고요, 집에 가택 감금됐었을 때도 있었고요. 2년 가까이 같이 있었고 1년 동안 배에서 힘들어 했을, 수, 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바울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사역자가 성공할 때만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가장 비참할 때, 가장 힘들어할 때에도요, 이 동역자들은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바울 곁에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사역을 해나가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선교사역이죠 바울의 선교사역이 바울 혼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전도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누가는 바울을 위해 일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옆에서 사역을 같이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그리고 바울 곁에 사람들이 한 평생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사역을 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큰 상을 받고 동역자들이 적은 일을 했으니까 적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단 능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상은 자기가 맡은 역할의 충성도에 따라서 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누가가 더 큰, 누가 더큰 상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바울은 바울의 상을 받는 것이고 누가는 누가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용은 김진용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한 가족으로 동역하고 있지만 다 각자 각자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요 개인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인가 하면 나와 하나님 일대일의 관계인 것이죠. 부모님의 신앙이 <laughs> 저를 구원해 줄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남편의 신앙이 나를 구원해 줄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내의 신앙이 나를 구원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 신앙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상급이 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일하는 동역은 우리 예수님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혼자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laughs> 늘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요한복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일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놀랍게 하나님과 성령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동역하셨습니다.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던,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자기의 열두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이 하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멍에에 대한 말씀을 죄인들에게 전하시면서 죄인들을 초청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들을 초청하셔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고 구원을 이루자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뿐만아닙니다 초대 교회도 함께라는 동역의 관계였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초대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역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지금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 놓으라 하시기로 아멘.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성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역으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기 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지금 이 시간도 흑암의 권세에 메어 있는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첫째는 은혜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털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합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는 뜻은요 내게 주신 은혜가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자체가 내게 주신 은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지자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고향이나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정함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땅의 문화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땅의 언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죠. 그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도요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별화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작아 보입니다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의, 옆에 있는 친구의 은혜는 어때 보여요? 커 보여요. 불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의 마음가짐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각각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협력하는 것이 바로 동역자의 신앙인 것이죠.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자랑으로 삼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협력하고 소중히 여길 때 피차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이들의 은사가 보일 때아내 은사로 저 은사와 어떻게 합력하여서 더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은사가 나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상극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것을 분, 맡고 있다면, 그래, 나는 이 부분을 맡아 주면 되겠다.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신략, 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떻습니까? 저 사람과 나는 절대 맺을 수 없어. 상극이야, 안 돼.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서을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 가길 원하십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야 됩니다. 본문 1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자는 성령의 은사 열매가 가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요 은사를 나누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땅을 땅 위에 세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땅 위에 있는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쾌락에 이것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풍파가 있을 때 허물어지고 만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터 위에 여러분들의 사역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세상 위에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바로 즉시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옮겨서, 우리의 신앙을 옮겨서, 우리의 삶을 옮겨서 다시 세워야 될줄 믿습니다. 잔송이나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사람의 동역자는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모든 삶에, 딱 우리 모든 신앙에 털을 세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추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의 기준은 인간의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는 충성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상급을 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심는 열과 물 줄인 일은 그 수고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 한 가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서로 다툼이나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등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놈 심보이죠. 심는 수가 물조는 희생이 있기에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한 미래를 보는 안목을 겸비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동역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동역을 해야 될까요? 통역의 범위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연령과 성별, 또한 지위 고하를 넘어서 우리 모두는 통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방경도 다릅니다. 생활하는 지위도 다르고요. 생활하는 또한 영역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역할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공동의 지도력,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에게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와에게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역하라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일하며 서로 동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성경 성령을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이를 같이 같이 한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쓰던저 여인들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레멘드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에게 그를 함께 동역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29명의 사역자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근데 물그 29명의 사역자 명, 명단 중에 10명이 여성입니다. 이처럼 여성과 남성은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점은 서로 보완하고, 장점은 서로 존중하며, 서로 하나님의 사약을 동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동역해야 되는 관계라면, 또한 부부도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주님을 위해 일할 때그 모습,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아굴라처럼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스라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제가 찾은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은 것을 동역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부부라면, 우리 믿는 자들의 부부라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서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야 될줄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 만나고참 잘했다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제 아내는요 잠기가 밝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저는 잠기가 참 어둡습니다. 제가 가끔 새벽에 알람을 못 듣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항상 듣고 저를 깨워주기 때문이죠. 어찌보면 저는 알람을 맞춰놓는 것이 제 아내한테 듣고 일어나서 나를 깨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아내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이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부 부부로 삼아 주셨죠.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부로 맺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하며 서로 동역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서로 다름이 끌렸지만 서, 나중엔 그 다름이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하지만 그 서로 다름이 동역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가, 같음이 답답함이 될수 있지만 서로 같음이 동역하면 더 시너지가 될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린이도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무슨 사역을 하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하지만 우리가 사역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린이를 사역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죠. 구약 성경의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맡겼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함께 일하는 자로 대답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적인데 이 기적은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도 어린아이를 동역자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를 내게 오기를 거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라 말씀합니다 어린이도 사역자입니다 어린이도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 올 한해 교회표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역의 재상을 넘어서 다음 세대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장년들만 하나님 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의 사역의 동역자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린이들 사역의 주인공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도 배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은요 단지 우리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도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부할 때라고 예의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공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문제는 공부만 있고 사역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함께 일하는 일하, 일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공부 안 하니? 시험기간 아니니?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말세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들어쓰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요 청년 여호수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요셉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왕따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인으로 구별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청소년을 사랑하신다면 청소년이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할 줄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청장년, 다니엘 같은 청장년이 우리 교회에도 배출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디모데와 동역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마가와 동역했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청년들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동역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동역하는 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안의 성도들끼리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세워줄 때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교회 사역이 이처럼. 동역하는 동역의 관계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둘이면 무너지기 어렵고 셋이면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모이면 더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는 자가 넘쳐날 때 서로 성장하며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감당하고 있죠. 이, 이 리모델링도 몇 사람의 힘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현재 진행되는 리모델링은 일부만 감당하는 리모델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리모델링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마다 목사님께서 함께 합력하여서 이 리모델링을 감당하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함께했을 때더 단단한 사역이 될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함께 이 리모델링에 참여했을 때 더욱 더 아름다운 리모델링이 될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육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 가운데 서로 동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수정 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